안녕하세요. 옆집에서 귀멸 리뷰를 맛깔나게 하고 있는 애니 유튜버 유진씨입니다. 왜 마그미 채널에 제가 등장했냐고요? 사실 오늘부로 이 채널의 주인은 제가 됐기 때문이죠! 마그미와 제가 모처럼 채널 콜라보를 해서 서로 바뀐 목소리가 들어간 짬뽕 영상을 업로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마그미 목소리가 들어간 제 채널 영상은 고정 댓글에 적어놓았으니 부디 세트로다가 두 영상 모두 감상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유진씨 채널 구독하기도 덤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영상의 주인공은 카와이한 네즈코짱입니다. 기메레칼라의 원작을 마지막까지 쭈루룩 시청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끔찍하게 사랑의 구애를 했던 제니치가 결국 네즈코랑 이어졌구나. 하지만 그들이 이어지게 된 그 세세한 과정이 통 생각되는 바람에 나는 이 결혼 반대세!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과만 툭 던져놓고 빤스런했던 우리 악어 선생님도 이를 뒤늦게 인지했는지 다행히 최근 발매된 팬북 2탄에 수록된 설정들에서 네즈코와 제니치의 해피엔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여러가지 공개되었습니다. 인간이 된 네즈코는 오니 시절의 기억도 어느정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제니치가 자신을 지키고자 야생 멧돼지, 그러니까 이노스케로부터 무차별 폭력을 당했던 것도 네즈코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신을 지키고자 상자를 껴안고 참아내던 제니치의 모습, 네즈코는 희미한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네요. 하지만 네즈코는 상자를 지켜준 남자가 제니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고민에 잠겨버립니다. 가뜩이나 먼 과거의 일이라 기억에 자신이 없던 네즈코였는데 다함께 탄지로의 집 고향으로 와서 생활한 뒤부턴 제니치가 매번 징징대는 아이 같은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확실히 글로만 읽어도 음성지원이 될 정도로 벌써 상상이 가네요. 제니치는 특히 네즈코와 친하게 지내는 이누스케 무척이나 질투하며 난리쳤다고 합니다. 아직 네즈코는 자기 애인도 아닌데 정말 김치국 거하게 들이킹한 제니치였죠. 여기서 잠시 제니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제니치는 탄지로로부터 아주 거하게 뼈아픈 일침을 받게 됩니다. 애처럼 떼쓰고 징징대기만 하면 네즈코는 더 이상 너를 이성으로 안 볼 거다 라는 팩트였죠. 탄지로의 조언에 뒤늦게 정신 차린 건 아니고 차려가던 제니치는 적어도 네즈코 앞에서는 징징대는 모습을 줄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집안일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네즈코의 시점 으로 돌아와서 스스로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가는 제니치의 모습에서 네즈코는 상자를 지켜주었던 남자아이의 모습과 제니치의 모습을 겹쳐보게 됩니다. 비로소 네즈코의 안에서 제니치라는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남자의 존재가 상을 맺게 되었죠. 그 시점부로 네즈코는 제니치를 보다 더 이성적으로, 남성적으로 바라보았을 테고 이후 제니치의 진심 담긴 고백으로 두 사람은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상자 속 온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름에도 굳게 지켜줬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리따운 미모의 뿅반에 매일같이 들러붙으며 함께 전장을 누비던 때, 그리고 평화로워진 세상에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바꿔가려고 노력한 때까지 팬북의 추가 설정 덕분에 제니치라는 캐릭터가 네즈코라는 캐릭터와 이어지기 위해 그려온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깔끔히 막을 내릴 수 있었고 두 사람이 이어진 것을 이제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축하한다 민들레야. 덤으로 네즈코는 제니치의 스승 지고로의 기모노를 제니치의 기모노와 함께 새로 깨맨 뒤 옷감 또한 다시 염색해주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아내가 또 어딨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콜라보 영상도 부디 함께 즐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유진씨 채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